선배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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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짜자잔 컴백 앨범 언박싱을 위해 이렇게 앉아있는데요. IDGAF Craving House Baking Beats Hot Music Recipe. 상당히 힙하면서 뭔가 빈티지한 디자인이죠. 제가 이때까지 저희 뭐 앞에 몬트의 다른 앨범들도 물론 좋았지만 이번 앨범이 뭔가 그냥 딱 비주얼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뭔가 마음에 드는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잠깐만. 모르고 책을 뜯어버렸어. 아이고야. 상처가 났네. 일단 포토북 먼저 보겠습니다. 첫 장을 넘기면 오! 되게 뭐랄까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나왔다라고 해야 될까? 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. 저부터 시작하네요. 나라찬 챕터 가겠습니다. 형들의 얼굴 라찬이 형. 약간 같은 멤버다 보니까 약간 근데 되게 사진들이 잘 나왔어요. 제가 무슨 사진을 원하는지 무슨 컨셉을 원하는지 이번 작업으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힙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엄청 힙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빈티지 하면서 힙하면서 너무 영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,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이런 거 클로즈업 사진보다 전신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어깨가 좀 일어나? 어깨가 좀 넓게 나왔어요. 좋아요. 아, 다음에 형이네요. 역시 나다. 이번에 약간 살짝 빈티지함이 좀 컨셉이지 않나. 이번 자켓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. 오, 와우. 와우. 오. 아. 눈 감은 거 보세요. 뭐 하는 거지? 예스. 보이시나요? 섹시 섹시. 굉장히 립스틱을 아주 이렇게. 이거 형이 한 건가? 직접? 약간 셔츠도 되게 조금 약간 위험해요. 사진이 근데 되게 전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나의 최애 사진은 저 얘로 하겠습니다. 되게 잘생겨 보이게 나왔네요. 얘로 하겠습니다. 내 건 보여줘야지 또. 2024년의 비주얼 담당 바로 저입니다. 아, 이거 보세요. 넥타이.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셀카를 못 찍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면 그래도 잘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형들이 좀 더 잘 찍지만 그래도 저 예전에 그 쏘리 때 비하면 많이 발전했죠. 이거 보세요. 저 이 머리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 앨범 약간 이 색깔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건 뭔가 그거 같은데요? 모델 같은데요? 아주 귀엽지 않나요? 네, 귀여워요. 아니, 너무 스스로 귀엽다고 하는 것도 참. 아, 이렇게 끝이 나네. 이제 곡 설명인데요. 트랙 1, Honestly. Honestly 가사 있고요. 다 로다. 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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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다. Lyrics composed, arranged, keyboard, electric guitar, electric bass. 네, 다 로다. 한번 스포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이거를 제 그림 전시회 할 때 자꾸 민트들이 스포해달라 해서 그때 잠깐 들려줬던 곡이 이 곡입니다. 근데 이 곡이 앨범에 실릴 줄은 몰랐네요. 이게 최애 노래지 않나. 사실 이게 타이틀이긴 하지만 뭔가 이 마음대로 해라는 이 저는 이번에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할 만한 말이 아닌가.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. 코러스 부분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의 가사를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해, 신경 안 쓸래, 오늘 같은 날
Rock it all night 이렇게 되겠어요. 이 가사가 뜻하는 바가 이제 오늘만큼은 지금만큼은 다 필요 없다. 남의 눈치 보지 않겠다. 그냥 just do it. 내 마음대로 하겠다. 약간 이런 뭔가 답답함을 벗어던지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게 바로 최애이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.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그러니까 민트들도 마음대로를 들으면서 마음대로 하세요. 하고 싶은 거 다. 제가 이 곡을 기타로 연습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. 이 훅 부분에 뭔가 그 취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곡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우리 메인 보컬에 엄청난 가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창적인 매력도 많이 포함된 곡이고요. 되게 약간 민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언제 나오니 언제 나오니 지금 나왔다 럭키 이거는 드디어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 리릭스 보시면은 우리 제이도 있는데 제이가 가사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야? 아 이건 Thanks to 앨범에 또 빠질 수 없는 Thanks to. 근데 이런 사진에 Thanks to 맞아요 이거? 아니 Thanks to 써놓고 사진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맞냐고. 너무 치명적인 사진을 Thanks to에 넣어놨네. 부담스러워. 부담스러워서 Thanks to 읽겠냐고. 그리고 마지막 CD. CD가 굉장히 빈티지하네. 요즘 이 CD로 틀 수 있나? 이것도 설명드릴까요? 앨범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. 포토카드랑 엽서카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랜덤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뽑은 거에는 로다 엽서와 라찬이와 저의 포토카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일단 라찬이요. 허허. 이런 포즈를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저는 못하겠고 그다음에 세훈이 형 아주 귀엽게 나왔네요. 저는 이제 형의 엽서와 그리고 포토카드 두 개가 나왔는데요. 저랑 형입니다. 포토카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 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. 이거는 일단은 보여는 드릴게요. 여러분이 뽑으실지 안 뽑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단체 엽서 카드고요. 이거는 빗세온 엽서 카드입니다. 그리고 빗세온 포토카드 4종 이렇게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. 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반짝이 처음 붙여봤거든요, 얼굴에. 그래서 요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내 거를 안 보여줄 수 없지. 이렇게 있고 일단 제가 다 여기도 있네. 자, 제가 이거 했어요, 이거.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?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오, 전 이런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오, 이것도 엽서가 굉장히 좋네요. 뭔가 힙한 스튜디오에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저 앨범 디자인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?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앨범 언박싱을 해봤고요. 사실 진짜 이번 앨범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져서 약간 작업실이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DP해놔도 예쁠 수 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앨범이지 않나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민트들 몬트의 이번 IDGAF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민트들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음악 앨범
행보 다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우리 모두 파이팅! 그리고 앨범도 되게 좋지만 노래들도 앞으로 할 무대들도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.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언박싱을 끝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땡큐! 안녕. 뿅!